정말 저는 아들하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몇 개 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아들은 저에게 더 없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들이 잃은 이 부모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 여기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택배회사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쿠팡은 처음의 주장 그대로 택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택배 가로사와는 무관하기에 아무런 신경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택배회사가 맞든 아니든 우리 덕준이가 어떤 일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합니까? 저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야간에만 근무하다가 건강한 27세의 청년이 그냥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탓이 아니다. 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모든 것은 고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일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막상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회사는 그걸 제공할 의무가 없답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한 고인의 빈소에 그 흔한 조화 하나 안 보낼 때 우리는 쿠팡이라는 회사의 실체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는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야간 노동을 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다시는 우리 아들과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